안녕하세요. 테크그레이트 꿀단지 PD입니다.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라이브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짝퉁 갤럭시 버즈 라이브가 대략 35,000 정도 되는 가격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짝퉁을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서 에어팟이나 에어팟 프로를 구매할 때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했었는데 갤럭시 버즈 라이브도 혹시 모를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고 가장 쉽고 빠르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진짜와 짝퉁이 함께 나올 때 갤럭시 버즈 라이브 짝퉁은 항상 화면 왼쪽에 등장하고 진짜는 오른쪽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박스 정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아래쪽 버즈 라이브 폰트가 다르고 버즈 라이브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 다릅니다. 짝퉁의 그림이 조금 더 색이 진하고 조잡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박스가 보이면 무조건 짝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박스만 바꾼다거나 내용물만 판매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스의 정면을 제외한 측면의 삼성 갤럭시 버즈 라이브 글씨는 구분하기 힘들고 뒤쪽에 스펙과 규격 등을 적어둔 내용 역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처음에 부착되어 있는 봉인 실도 그렇고 측면에 붙어있는 바코드와 시리얼 넘버 스티커 역시 그냥 똑같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버즈라이브 케이스와 구성품이 들어있는 길쭉한 작은 박스가 보이고 버즈라이브를 감싸고 있는 종이 포장은 똑같은데 진짜의 종이 포장은 진작에 버려버려서 없는 상태입니다. 버즈라이브를 꺼낸 후 박스 안쪽을 보면 차이점이 있는데 받침이 짝퉁은 플라스틱이고 진짜는 종이입니다. 그런데 짝퉁의 플라스틱이 워낙 얇게 만들어져 있어서 힘이 없고 진짜는 힘이 있어서 단단합니다. 박스 안에 박스를 열어서 구성품을 살펴보면 충전을 위한 USB-C2, USB-A 케이블이 동일하게 들어있는데 윙팁이 들어있는 형태가 다릅니다. 진짜는 한쪽으로 칸막이가 있어서 가지런하게 들어있는데 짝퉁은 그냥 케이블과 혼재된 상태로 들어있습니다. 박스 뚜껑 안쪽에 있는 납작한 박스도 꺼내서 보면 삼성이 적혀있는데 짝퉁이 글자 색깔이 더 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안에 들어있는 간단 사용 설명서를 꺼내서 보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설명서를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살펴봐도 내용까지 완전히 동일합니다. 짝퉁 갤럭시 버즈 라이브의 박스와 구성품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에어팟이나 에어팟 프로의 짝퉁보다는 싱크로율이 다소 떨어져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에어팟과 에어팟 프로 짝퉁 구별법도 조금 오래전에 올린 적이 있는데 잠깐 가져와서 살펴보면 박스부터 구성품까지 매우 비슷해서 따로 놓고 보면 정말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제가 에어팟 짝퉁과 진짜를 하나씩 들고 있는데 에어팟을 박스에서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진짜일까요? 에어팟 프로도 짝퉁과 진짜를 함께 꺼내서 보여드리면 정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연결을 해보고 조금 자세히 봐야 알 수 있거든요. 뭐가 진짜일까요? 다시 갤럭시 버즈 라이브로 돌아와서 제품 자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버즈 라이브 케이스를 보고 있으면 질감이 진짜가 조금 더 매끈한 느낌이고 짝퉁은 약간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겠지만 따로 보면 구분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케이스를 돌려서 뒤를 보면 적혀있는 내용은 똑같고 USB-C 타입 포트가 탑재된 모습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돌려서 LED 램프가 있는 쪽을 보면 구멍의 크기가 진짜가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짝퉁 구별 요소가 되기는 힘듭니다. 케이스를 계속 보고 있으면 뚜껑의 이음새가 진짜보다 짝퉁이 표신하게 벌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을 봐도 그렇고 옆을 봐도 그렇고 뒤를 봐도 짝퉁의 뚜껑이 살짝 덜 닦인 느낌이 드는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케이스를 열어서 보면 눈에 들어오는 모습은 정말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색상이 진짜가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보면 진짜는 어느 정도 프리스탑이 가능해서 일정 각도 아래로 내려가야 닫히지만 짝퉁은 그냥 거의 바로 닫힙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진짜는 이런 식으로 닫힌다면 짝퉁은 그냥 툭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LR 표시를 보면 진짜가 조금 더 선명하고 글자 크기는 짝퉁이 조금 더 큽니다. 안쪽 LED 빛은 진짜는 선명한데 짝퉁은 다소 흐릿한 느낌이 있습니다. 케이스에서 이어버드를 꺼내서 살펴보면 강낭콩 모양의 형태는 구분이 힘들 정도로 비슷한데 색상이 진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스틱 브론즈 느낌이라면 짝퉁은 누런기를 더했습니다. 이어버드의 좌우를 맞춰서 함께 놓고 보면 생김새는 그냥 똑같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이어버드 형태를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하는데 그래도 뭔가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 이어버드 안쪽의 스피커 구멍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잘 보면 진짜는 둥근 구멍이 균일한 편인데
짝퉁은 둥근 구멍의 크기가 가로줄별로 다릅니다. 정말 뚫어져라 자세히 봐야 보이는 차이점입니다. 버즈라이브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연결하는데 갤럭시 Z 폴드2의 블루투스를 켜보면 기기 목록에 뜨는 형태가 짝퉁과 진짜가 다릅니다. 영어로 갤럭시 버즈라이브로 표시되는 것은 같은데 진짜는 뒤에 고유 코드가 함께 나옵니다. 짝퉁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중고거래 시에 블루투스 기기 목록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장 쉽고 빠르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를 등록하고 연결해보면 짝퉁은 바로 연결이 안 되는데 이어버드를 케이스에서 꺼내야 연결이 되었다고 뜨고 진짜는 뚜껑이 열려만 있으면 연결까지 바로 됩니다. 더해서 갤럭시 웨어러블 앱을 켜보면 당연히 진짜는 바로 연결이 잘 되고 짝퉁은 연결 가능 목록에 뜨기는 하는데 최종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고유 코드까지 나오는 짝퉁이 등장하더라도 갤럭시 웨어러블 앱 연결 유무를 통해 확인하면 되겠네요. LG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 LG 윙에 짝퉁과 진짜를 연결해보면 갤럭시 Z 폴드2를 연결 시도할 때와 똑같습니다. LG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연결간에 짝퉁을 확인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폰 11 프로에도 연결을 해보면 기기 등록까지는 Z 폴드2나 윙과 같은데 연결은 짝퉁도 이어버드를 꺼내지 않아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갤럭시 웨어러블 앱을 켜보면 진짜는 이상 없이 잘 연결이 되고 짝퉁은 연결 가능 목록에조차 뜨지 않습니다. 버즈라이브 짝퉁과 진짜를 번갈아 착용해보면 착용감에 있어서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어버드 형태가 거의 똑같이 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 귀에 닿는 느낌은 정말 차이가 없습니다. 눈을 감고 귀에 꽂는다면 구분하기 불가능에 가까울 듯 합니다. 귀에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짝퉁과 진짜를 표시해주지 않으면 구별하기 어려울 겁니다. 진짜 버즈라이브의 음질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짝퉁 버즈라이브를 귀에 꽂고 음악을 열심히 들어봤습니다. 짝퉁 갤럭시 버즈라이브로 음악을 들어보면 뭔가 자꾸 끊겨요. 음질이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건데 우리가 블루투스 멀리 가면 끊기는 현상처럼 중간중간 계속 끊겨서 정말 듣기가 거북합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무선 이어폰이에요. 짝퉁으로 음악을 들어보기 전에 정말 만에 하나 쓸만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쓰레기 같은 상태를 만나고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갤럭시 버즈라이브 짝퉁과 진짜를 함께 놓고 보면서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분명히 짝퉁을 진짜와 함께 놓고 보면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박스를 바꿔치기 한다거나 짝퉁 갤버라를 단독으로 본다면 평소에 갤럭시 버즈라이브를 유심히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거래를 한다면 작동이 이상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블루투스 가능 목록에 고유 코드가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더해서 짝퉁 에어팟이 시리얼 넘버까지 정품으로 나오도록 만들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갤럭시 버즈라이브에 고유 코드도 나오는 짝퉁이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삼성 웨어러블 앱에 연결을 되는지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참! 진짜 에어팟이 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에어팟은 왼쪽이 진짜였고 에어팟 프로는 오른쪽이 진짜입니다. 혹시나 짝퉁 갤럭시 버즈라이브를 구매 고민할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쓰레기통에 돈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기 꿀단지 누르면 구독이 되고요. 이 영상 제법 볼만합니다. 괜찮은 영상이고 여기 최신 영상도 있어요. 정말 제가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만든 영상이죠.